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에 있는 브로치 3종 세트와 뮤트 보스턴백이라고 합니다. 아티스트 메이드 컬렉션 시리즈 중 진과 아름의 상품에 이어 이번엔 비가 직접 디자인한 상품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브로치 3종 세트 여기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의 손그림을 활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네. 각각 얼굴, 꽃, 구름 세 가지 종류의 세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메탈과 가죽 소재를 섞어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살렸고요. 비가 직접 그린 손그림을 바탕으로 한 브로치 3종은 팝 아트적인 느낌으로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주었는데요. 가격은 세트당 35,000원에서 4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꽃 브로치하고 비 오는 형상을 표현한 구름이 마음에 드네요. 뮤트 보스턴 백은 보시다시피 이제 클래식한 보스턴 백인데요. 곳곳에 저의 취향을 반영해 포인트를 한번 살려봤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색깔들을 담아봤습니다. 제품이 공개되면서 지금 아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뮤트 보스턴 백. 가격은 스카프 포함해서 165,000원으로 고급진 디자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한 듯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뭔가 뮤트 보스턴 백. 조용히 하라는 거죠. 아, 약간 입막음. 그, 시쪽 맞네요, 시쪽. 아니요, 시쪽이 아니라 아, 이쪽이군요. 아, 네, 이쪽입니다. 뮤트 보스턴 백. 뭔가 고급진 디자인과 찰떡같이 잘 맞는 이름인데 그 뜻은 입막음. 입들막 할 만큼 귀여운 느낌도 있네요. 편해서 지금 잠이 들었어요. 아. 그런 것처럼 이제 보스턴 백이 베개 역할도 되게 해줍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의외의 장면은 뭔가요? 급할 땐 베개로도 쓸 수 있겠지만 아까워서 벨 수는 있을까요? 아, 베개가 근데 또 굉장히 또 세련돼가지고 네. 아, 저런 식으로 달려있던 이게 스카프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닦는 용도도 사용이 용도 변경이 너무 멀리 갔는데 잘생긴 미남이 이러니 용서해드릴게요. 스카프가 없다. 그럼 스카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네. 사용할 수가 있네요. 클래식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색감의 브라운, 포인트로 들어간 레드 꽃무늬 스카프가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백입니다. 아, 이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 모델을 보면은 베이지에 어울리잖아요. 지금 베이지에 어울리는 브라운,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은 그린. 그리고 이제 안감 한번 보여주시죠, 모델 씨. 안감 한번 보여주라는 목소리가 이렇게 다정할 일인가요? 그레이. 그리고 여기에 뮤트까지. 아, 그래 아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요. 보통 보스턴 백은 대부분 큰 경우가 많은데 아미들이 사용할 것을 염두에 중간 사이즈로 만들어 자주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죠? 스카프로 이런 포인트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스카프는 컬러 매치를 조금 더 레드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걸 가지고 활용 점정이라고 하나요? 이 스카프가 들어감으로써 가방이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이렇게 떼고 가방을 넣어서 저는 이렇게 들고 다녀요. 되게 시크하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 쇽 디자이너가 만든 것 같은 이 뮤트 보스턴 백. 분명 이번 시합 열자마자 순간적으로 매진될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네, 모델분 이 미남 홈쇼핑 모델님은 자꾸 뜻밖의 용도로 제품을 쓰시네요. 바바리 안쪽에서 브로치를 달았을 줄이야.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평소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그린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귀여운 개성 있는 그림이. 캐릭터를 좀 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브로치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닌 것이 평소 비가 자주 그리던 작품이 그대로 브로치로 탄생되었습니다. 평소에 약간 그리시는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코피도 있고요. 코피 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코피 나는 걸 좋아한다고요? 정말 비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막 이런 거 코피가 아니라요. 네. 이런 거. 아, 약간 그 길이 다르게. 길이 다르게 쌍코피 터지는 캐릭터들. 비에 눈부신 실물을 본 아미들의 마음 상태가 사실 이럴 수 있겠네요. 이 제품이 플라워 버디라는 제품이고 플라워 버디스 페이시스. 페이시스. 그리고 이쪽 뭐죠? 클라우드 드롭스. 후면에도 각각의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요. 여기에도 기쁜 뜻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그래요? 그 찾는 용도예요? 다 불러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 이게 뭐였지 하고 할 때 아, 이름이 궁금할 때 뒷면을 보면 네, 이거는 Faces. 이렇게 기획하고 디자인하여 결국 제품으로 창조하는 과정들에서 비만의 개성과 아이디어가 참 재밌고 놀라웠던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박나면 보자고요.
예쁘게 참여해주세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